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앞두고 취재를 했을 때 가운데 높게 뜨는군요. 중견수 김성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종 가치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 먹혔고 좌중간에 떴습니다. 이번에도 중견수 김성윤이. 오늘 경기 앞두고 김혜성 선수에게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던데요. 투수 정면으로 향합니다. 등공 두 개, 땅볼 한 개, 원태인의 1회였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시리즈 내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왼쪽으로 빼야 되는 안타 강민호. 삼성이 오늘 팀 세 번째 안타. 풀카운트 바깥쪽 헤드를 뒤에 남겨놓는 이성규 선수입니다. 노스윙. 3구 투수 다리에 맞고 굴절 3루 잡고 2루 먼저 1루 주자만 2루에서 처리합니다. 랭킹 39위 1구 밀어냅니다. 왼쪽에 깨끗한 안타. 3루 주자 강민호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김지찬의 선제 1타점 적시타입니다. 스코어 1대0 삼성 라이온스. 구대성 위원과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닮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왼쪽입니다. 좌익수 정면에서 처리합니다. 끌어당깁니다. 2루수 편안한 땅볼 타구를 처리하고 있고 결국 동점의 기회 살리지 못하는 키움 히어로스. 끌어당깁니다. 3루간을 빼는 안타 강민호. 오늘 멀티히트.
타자 안타 출루. 번트 자세 이성규. 볼은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때 2루까지 파고드는 강민호. 예, 볼은 앞으로 다시 튀었고요. 3루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있어요. 버트를 예. 대는군요. 1루 측의 푸시번트. 3루는 늦었고 타자 주자를 선택합니다. 원아웃 3루. 2구 왼쪽에 떴습니다. 3루 주자 강민호 페이스에 붙었고 좌익수 잡자마자 스타트. 그리고 홈으로 연결. 홈으로 연결. 먼저 들어오는 강민호. 한 점을 더하는 삼성 라이온스. 스코어는 2대0. 나가면 안 돼요. 예. 스윙 스트라이크. 원투. 바깥쪽 변화구에 스윙 삼진. 들어갈 때는 각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두 가지를 3루수 정면 길게 뿌리면서 투아웃. 유격수 정면에서 잡고 2루 먼저 선택을 하면서 이번 이닝을 끝내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푸른피 에이스 원태인의 무실점 호투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곧 그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가 김재용 선수에게 편한 상태가 될 텐데요. 중전 안타 구자욱입니다. 구자욱 역시 오늘 멀티트 경기. 파고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5번 타자 류재욱입니다. 7 먹힌타고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2루 주자 3루 치러 홈으로 들어옵니다. 류재욱의 1타점 적시타. 스코어 3-0 삼성 라이온스. 삼성의 마무리 오승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1.93의 평균 자책점, 13경기 14이닝을 던졌고 가면서 뒤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그게 매끄럽게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김성윤이 잡을 때 중견수 김성윤 처리합니다. 타자 고영우 높은 볼에 따라 나왔습니다. 우중간에 떴고요. 이번에는 우익수가 내려온 뒤에 채공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김원곤 처리합니다. 투아웃. 변상권 이번에 파울. 원투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잘려는 2루. 이제 키움전 3연패 사슬을 끊음과 동시에 원태인 오늘 기분 좋은 4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3-0.